일단 부산 국악원에 취임하고의 제가 첫 작품이에요. 영남에 왔으니 학춤을 작품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모든 춤이 학춤으로 보이더라고요. 저는 계속 연구하고 또 그 문서에 있는 학들까지 들여다보게 되다 보니까 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영남춤이 화합하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화합하는 의미로 이 학을 조금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지금 현 시대,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도 모든 그 심리적인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. 왜 이렇게 선조들은 학을 따라하고 싶었을까? 그래서 결국 이 학춤은 평화와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단원들의 화합이기도 하고 영남춤의 모든 춤들의 합설이기도 하고 또 영남춤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을 상징하는 모든 춤들의 화합이기도 하거든요.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 반영이 되려면 우리 사회도 하나 되어야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. 평화와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뭐 뻔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특히 그 사랑.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은 사랑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. 상당 부분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. 단원들이 그래서 애쓰고 있죠.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시간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동하면 이 작품이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, 내재되어 있는 동작들과 정서들을 지금 꺼집어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은 하루에 딱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들이 동해서 움직여주시니까 그게 이제 아직 멀었어요, 사실.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갈고 닦아야 하고요.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계속 완성해 가다 보면 이제 3월에는 멋진 무대에서 학을 보게 되실 겁니다.